뭐였었더라? 정. 정물의 정입니까? 정에 그냥 정화물이죠. 정. 네. 네, 이것은 이 작품은 제가 즐겨하는 작품입니다. 이 먹을 파묵으로 해서 먹이 자연적으로 번져나가면서 그 잎혀감을 나타내는 그런 자연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. 이런 가지는 표시를 하셨고. 네, 그래서 여기는 이 전체적인 것은 먹과 물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준 것이고 그 나머지의 작은 섬세한 부분들은 가지는만 그림으로 붓으로 그려놓은 그런 작업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업하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지만 이 질감까지의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마음에 들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과라는 것을 채색으로 그려놓습니다. 이것은 채색을 그려놓은 이유는 뭔가 생동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사과를 그려놓은 이유는 뭐 사과가 재물의 운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이 사과를 그려놓아서 이왕 집에 작품이 걸어져 있을 때 재물의 운까지 한꺼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상당히 아름답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